유창하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좀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남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믿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좋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하여지고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을 더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니? 일곱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용서할 수 있단 말이니?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겨자씨는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죠. 믿음은 크기가 아니다. 믿음은 도리어 생명이다.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고 그 생명만 있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종종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치라고요? 십일조를 바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주일 성수를 잘하라고요? 엄청나네요. 예수님, 그 정도라면 지금 저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믿음이 작거든요.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나온 말이 제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막말을 하고 행실이 엉망인 것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의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말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갖고 있어도 역사가 바뀐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고 그리고 믿음은 행위를 통해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 수행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따라서 용서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 따라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큰 믿음은 순종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